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전 기도의 능력 역대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죠. 12절부터 42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있던 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놓인 자리에서도 제일 높은 위치 그곳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왕궁을 짓죠. 솔로몬이 그래서 울타리로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궁까지 지은 게 20년이 걸렸는데 역대기는 솔로몬 왕궁 지은 것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왕궁을 지었다라고 싹 넘어가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와 또 결혼생활 치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열왕기에는 좀 길게 나오죠. 역대기에는 싹 생략입니다. 전혀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통받았던 그 이야기들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 드러날 자리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가 빛나는 예배자로 또 복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엘 무디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고 있죠? 마틴 루터라든지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 앞에 빛나게 쓰임받았던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저 아이젠하흐의 바트북 성의 성경 번역의 1년의 시간들 그 다음에 제국우회 보름스에서 서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순간들 또 그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빛나게 새겨져 있고 그도 물론 페스트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 수도원에서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시간들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다 지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림들 대표사진들 이것을 우리는 마운틴탑 엑스피어리언스 정상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정상체험을 많이 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특세를 몇 번 하잖아요. 정상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특세 사이사이에 직장이 어려운 일, 가정이 어려운 일, 육체적인 질병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조금씩 조금씩 늘 끼어들지만 그러나 정상체험으로 금문교를 들어올린 교각처럼 우리가 정상체험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져 있을 때 그 다른 그 어둠의 흔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생애에서 그의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는 이렇게 쫙 선을 그어가지고 낙제 점수로 내려가는 이야기들 빼고 그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로 그의 생애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죄인들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평균적으로 완전해진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그러면 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중에? 저를 포함해 단 한 사람이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 가지고 태우시든지 물 가지고 씻으시든지 이 몸과 마음 주님께서 온전하게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그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마다 주님께서 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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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삼손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그렇게 나시린의 서약을,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서약에 서약에 서약을 했는데도 그 죄인된 몸이 포도주 좋아하고 내기 좋아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 가까이 하고 결국은 그러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에만 그는 쓰임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여자의 품에 약해져서 머리를 깎이우고 눈을 뽑히우고 그리고 죽음을 보고 있을 때에 그가 육신의 눈이 뽑히고 나서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죠. 예, 마지막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들과 내가 함께 죽게 해달라고 마지막 힘을 주소서. 그리고 그가 마지막 힘을 가지고 다곤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함께 죽는 이 삼손의 딜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삼손의 생애를 볼 때 아, 그를 불행한 인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는 삼손을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봤어요. 그게 저의 휴머니즘적인 신앙이었고 지금 볼 때는 그러나 그 불신앙의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이 귀하다. 그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귀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상체험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24년 가을을 접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된 교회로서 먼저 믿은 성도들 전부 날마다 큐티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정상체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하기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왜 못할까 그 못함의 심리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첫째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존심. 내가 이깟 큐티 하나에 내가 내 인생이 뭐 하고 못하고 이런 소리를 꼭 내가 들어야 되겠어? 나 이거 없이도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오신 분 중에는 없어 보이긴 한다, 그죠? 네,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그거 뭐 성경 몇 절 읽고 거기다가 목사님 좋아하는 깨달음과 결단 뭐 그런 말 쓰고 그래야지 꼭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그건 뭐예요? 이제 자존심. 네? 내 신앙 인생의 자존심. 나 학교 어디 나온 줄 알아? 죄송합니다.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거 잘 안 물어봐요. 그 모른다고. 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지금 내가 몇 대째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몰라요. 제가 그거 잘 모릅니다. 네. 행여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그죠? 네. 물론 우리가 매일 큐티 안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은 좋은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100% 확신 없어.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특히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결단은 무조건 좋아요. 잘못될 일이 거의 없어요. 99.9%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같이 가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분들도 다 하세요. 자, 자존심. 그리고도 안 하시는 분은 또 어떤 이유일까요? 그 심리학이 뭘까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읍소를 하든지 이제 딜을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한 분 한 분 딜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자반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는 분들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딜을 할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를 다시 안 보려고 할지도 몰라요.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본다면 난 목사님 안 볼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한번 만나서 딜을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만나봐요? 오케이. 제가 그러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습관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상체험 기회가 또 있겠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제가 아이들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입에 붙여서 자꾸 나와. 뭐 아이들, 애들, 애기들 그거 아니다. 자녀들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 예? 교회 학교 성도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이니까. 교회 학교 성도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예, 그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제 성경 캠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 체험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생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의 학생 때 은혜, 학생 때부터 했는데 은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학생 때 은혜 못 받으신 분. 수련회나 어디 가서 은혜 한 번도 못 받으신 분. 없죠. 대부분 그때 은혜 한 번씩 다 받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계신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도 계속 몇 번의 정상체험이 있었겠죠. 예? 예. 눈사로는 인사 가서 갈릴리 숲서 이것도 할 때 그러기도 하고 또 예, 좋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학생들, 성도들이 이번 수련회 때 반드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찬양 체험, 기도 체험하고 또 말씀 체험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왠지 이번에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왠지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바람을 한번 확 불어주시는 데는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노벨상이 수상자들이 나올 때는요, 한 지역에서 한 시기에 몰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너지가 나는 시간들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안 끝나게 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라는 성령의 소원에 의해서 우리가 120시간, 240시간, 1200시간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요. 그죠? 예.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데서 지난번에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약속이 없었는데도 우리는 옛날에 그걸 좀 그 신학교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에즈베리를 아주 배려 그래가지고 아주 배려 남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몰상식한 거죠. 그걸 조크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지속적인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꿈꾸고 또 기대하고 마음속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일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영적 정상체험의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14일부터 2주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성도들이 방학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특세를 이번에 두 주 합니다. 예, 방학 때는 놀러 간다. 놀러 갈 분들은 놀러 가시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방학 안 해도 놀러 가실 건데 그러나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이 특세 때 특세를 나오는 소원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나와서 막 안내도 하고 새벽부터 너무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세 때 저희는 이번에 거룩함의 갈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어가 우리 안에 정착되기를 우리 안에 짠슈팡이 해가지고 이렇게 치열이 막 어긋난 거 바로잡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성도님들은 다 전부 다 그거 예? 다 끼고 있으시잖아요. 제 아내는 아직도 끼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 습관과 또 육체적인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 언어적인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모든 우리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또 중독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주님으로 유니폼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자. 저도 제 자신의 이해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아마 이번이 마지막 교회일지도 몰라. 내 육체가 더 단단해져 버리면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때 묻은 채로 어딘가에 굳은 살 박히고 어딘가에 뭐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은 채로 있는 채로 그냥 그러고 있다가 말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렇죠? 뭐 이 몇 개 빠진 채로 그냥 몇 년만 버티면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지 몰라.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물론 마지막 아니겠지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정상체험을 사모하면서 올해 가을 특세를 사모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정상체험의 시기는 언제였을까? 오늘 이번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역시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만 이 역대기 같은 역사 기록 같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솔로몬은 영적으로 대단히 깨어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리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의 기도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노수로 만든 단 위에 서서 제단 앞에 큰 뜰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단이 조금 저만치 보이는. 왜냐하면 일반 백성은 제사장의 뜰에는 못 들어가니까 큰 뜰에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수많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 무슨 8.15 경축사 대통령이 읽듯이 판에 박은 이야기나 형식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날이 서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정말 종이장도 벨 것 같은 그런 예리함이 막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봤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묵상하려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모르겠어요. 왜 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 안에는요 어떤 비수가 숨겨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벨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시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예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행하기로 하시고 약속하기로 한 거,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그대로 하기로 한 거, 그거 꼭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목사가 기도하다가 예배에서 리터지에서 하는 거 외에는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 왜 그럴까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왜 기도를 하지 않게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건이 없어질 때 그런 거예요. 조건이 없어질 때. 무조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잘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얘기해놓고도 이런 기도를 누가 들을까 싶어요. 그냥 기도의 소원 얘기하라 그러면 건강 주시고 출퇴근할 때 안전하게 해주시고 아이들 학교 가서 사고 없이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걸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식상하거든요. 이게 무슨 기도야. 한번 해볼까요? 밥은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차는 안전하게 그리고 직장은 평안하게 학교는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걸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보예요 그거 정말? 바보? 예? 보바. 그걸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느냐면 조건이 없어서 그래요. 조건이 없어서. 예?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하는데 아내가 남편 보고 난 당신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래. 나도야. 와, 결혼하고 한 달 이내에도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조건적이에요. 응? 오늘 몇 시까지 시간 있어요? 이거 해줄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아니면 관둬? 내가 할 거예요? 예. 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 조건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는 복이야. 너는 보배야. 너는 메스터피스야. 너는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이야 라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 아니냐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 무조건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대가가 커서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자라기 시작할 때는 다 조건이에요. 다 조건이야. 그렇죠? 옥토에 심어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아멘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을 때 날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약속의 땅을 거니면서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창세기 18장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데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Yes, I do. 그냥 생각지도 않고 대답해버렸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 말 잘못했어요. 제가 숫자 약하거든요. 40명을 제가 말 잘못했어요. 40명이면 어때? 오케이. 심판하지 않아. 아, 이번에는요 제가 생각을 바꿨고 30명이요. 오케이? 바꾸잖아. 참 저도 얘기 여러 번 하기 민망한데요. 20명은 어떠세요? 오케이? 20명. 아따,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좀 더 씁시다. 10명. 오케이. 아이씨.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라도 10명이 없는 그 성, 예,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정말 거기에 자기의 절실함과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담기기 시작하니까 조건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살아나기만 해, 이 병을 이기기만 해,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이제 그건 물론 무조건이지만 그러나 얘기하기 위해서는 더 인격적으로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너 병에서 이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 거야. 조건을 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와 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전에 코트디부아에 있는 황찬호 선교사님 그 아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했는지 아마 거의 그쯤 됐을 것 같아요. 말라리아가 안 나왔잖아요. 예? 말라리아 약을 투여해서 치사로 넘어가가 치사 상태로 가기 전에 나아야 되는데 대부분 낫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독하게 걸리면요 약이 안 통하는 수도 있어요. 약이 안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이 안 받고 다 토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위험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식도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제가 그때 한 것은 이제 그런 약간 얄팍한 저의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조건과 딜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꼭 이겨내라 그러면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꼭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아빠가 왜 고마워요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뭐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뭐 자기가 뭘 해줘. 그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 얘기 했냐고 그랬더니 아, 안 했는데요. 하라고 하라고. 아니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라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얘기했더니 하래 했어요. 그랬더니 했대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 어떻든가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살짝 웃었대. 그 중에 살짝 웃었대. 그럼 됐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어쨌든 다른 9,999가지의 기도가 응답돼서 낫죠. 걔가 낫고. 근데 저도 만 가지 중에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낫고 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독일 한번 가고 싶대. 그 이제 물론 우리 교회가 초대했지만 내 식구가 왔잖아요. 내 식구가 왔는데 그거 외에도 뭐 저도 그렇고 선물도 하나를 남겼어요. 컴퓨터도 사줬고요. 이것저것 저것 이것 해가지고 했습니다. 마음이 깊었어요. 그죠? 그럴 때 조금도 아깝지 않아. 그럴 때는요 조건적이라고 딜을 하는 거라고 딜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딜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 메시아의 줄기를 영속적으로 지속하겠다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를 꼭 지켜주세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었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이 율법을 내가 지키면 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얘기를 솔로몬이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고 우리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그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서 하루도 안 빼고 큐티하고 말씀 지키고 꼭 나쁜 놈 전성치도 나온 얘기 같은데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다면 주님 나와 내 자식들 꼭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좀 쫄리죠.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아이 저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 좀 뭐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그냥 제풀에 나가 지쳐버리는. 그리고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좀 하나님 원망 좀 하고요. 뭐 하나님 왜 그래요? 뭐 그렇게 원망하는. 저는 그런 원망하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응답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살면서는 원망이라는 말은 빼버리기로 하십시다. 당장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는 억울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어? 그거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세요? 몰라. 너 보면 안 그런 것 같아. 정말요? 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됐다면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악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만큼 내가 전성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축복해 주셔서 고비는 넘기게 하시고 위기는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서게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하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스캔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게 오늘 솔로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적 기도라고 그래요. 예, 신명기적인 그런 정신은 역대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학자들의 말을 성경에서는 별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큐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로 믿지를 않아. 그런데 어쨌든 신명기적인 정신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신명기적 정신이 아니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겠습니까? 9월에는 하나님과 딜을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를 향해서 소원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딜을 하자. 용기가 있거든요. 용기가 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과 조건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딜을 하자. 제가 2018년 12월에 코트디부아 그때 서부아프리카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그때 호흡곤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호흡이 힘드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 뭐 당장 죽을까 그런 건 떠나서 일단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야 뭐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나 내버려 되나 아니면 좀 참고 있어야 되나. 근데 잠은 절대로 못 자겠고 그래서 일어나서 회개를 많이 했죠. 회개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는 복음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을 하게 되더라고요. 딜을. 그 제가 가진 것은 주님 앞에 양도하고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연대 세브란스 5층에 그 뭐죠? 신장 투석하는 투석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그 하영주 목사님이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실업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또 갖고 있었어요. 이제 러브소나타 지나가고 그래서 대만에서 2,000명 실업인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전도하는 그거를 했는데 유럽에서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내가 살아서 유럽에 가서 그 전도대 할 수 있게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투석실에는 앉는 자리가 없어요. 방문객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없어요.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서서 한 1시간 같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이제 그리고 나서 아마 몇 개월 못 사셨어요. 몇 개월 못 사셨는데 그때 당시도 이미 크리티컬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좀 주제넘게 조건적인 기도를 했어요. 조건적인 기도를. 기도 끝나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있다 손을 이렇게 탁 던지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또 마지막 시간에 찾아올 때 하나님하고 딜하지 않고 누구하고 딜? 보험회사하고요? 아니면 누구하고요? 예? 부동산 회사하고? 아니면 누구하고요? 예? 늘 바쁘다고 이제 집을 떠난 자식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하고? 자기 코가 석자인 어디 사는 우리 형제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과 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딜의 핵심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역대기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전을 둘러싸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은 이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고 이 형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늘 거기에만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왜 이름을 두시냐면 그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전염병이나 역병이나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거나 가뭄과 기근이 들을 때나 그들이 기도하고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서 회개하고 대신의 조건이 뭐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사해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솔로몬의 6장의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 다 은혜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래갖고 되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어미로우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딜을 하고 빅 딜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어요. 집 한 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면 그 집 한 채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면 그 뒤를 앞당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당기자. 제가 아까 2018년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딜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앞당긴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제가 오늘 성전에 있다는 것이 남다르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성전, 우리 한마음교회라는 뭐 지어진 어디에 위치한 교회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소를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 예, 그거는 일종의 길라잡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길라잡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조건을 걸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애통해지고 예, 나의 욕망과 내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던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이야기를 뭐를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주님이 마음을 아시오니 그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 보험을 더 들어요.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스캔해가지고 내 마음이 진짜가 아니거든 행위대로 갚으세요. 행위대로 갚으면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 마음의 사모함이 갈급함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냥 행위대로 하시고요. 마음이 진짜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식이 이 정도 얘기하면 부모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절박하면 네가 얼마나 마음이 절실하면 나에게 그렇게까지에게 하겠느냐. 예, 때리는 신용만 들어도 울고 절절 기던 애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이르렀을까. 그 진정함에 하나님은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땅을 떠나야 될 정도로 우리가 잘못해서 침략과 패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국 땅에 우리가 포로와 나그네로 고통받으며 살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면 우리 주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소서라고 솔로몬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활주로 같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복음으로 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만 병에도 안 걸리고 우리만 경기도 안 타고 우리만 세상에서 잘 되게 한다는 뜻인가?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키듯이 우리의 이름을 지켜주십시오. 단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심이라면, 내가 성전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고 요새는 뭐 은혜를 못 받아요, 뭐 교회 가는 길이 힘들어요, 뭐 우리 순식구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뭐 사역이 없어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무데도 기록되지도 않을 얘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신앙인들은 전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떠돌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가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그런 거는 열납이 되질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는 뭐예요? 흐린 가을에 편지를 써? 그 유행 같고요. 하나님 앞에 정상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갑자리나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이 다시 한번 보링되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오케이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느헤미야, 예수님, 바울 모두 다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절박한 상황에서 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응답받은 기도들은 다 하나님과 조건을 내건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의 약속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 살아있는 돌로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보이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